신혼부부가 새로운 보금자리 샤방샤방 러브하우스로 이사를 왔어요. 신혼부부는 이곳에서 알콩달콩 신혼생활 새 인생을 시작할 거라 생각하자 가슴이 벅차올라요. 오늘 밤 분위기를 잡기로 해요. 촛불도 켜고 케이크도 준비하고 끈적끈적 뮤직도 준비하고 와인잔도 세팅해요. 아싸가오리 샤방샤방 러브하우스에서 오늘 밤 이세 계획 문제 없겠어요. 그런데 이때 오 마이 귓구녕이 욱신욱신 위층에서 쿵쾅쿵쾅 킹콩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와요. 신혼부부가 소음에 시달린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 전까진 사랑 뚝뚝 떨어지는 깨소금 샤방샤방 신혼부부였지만 윗집 킹콩 소리에 일주일을 날방 깐 신혼부부는 다크서클은 발목까지 내려와 있고 입맛도 뚝뚝 떨어져 비쩍비쩍 말라가요. 입맛이 없어. 그리고 무진장 기분이 좋지 않아 별일 아닌 일에도 폭풍 신경질이 몰려와 툭하면 부부싸움을 하게 돼요. 장난해? 아, 미안해. 왜 던져? 아, 던지긴 뭘 던져. 지금 던졌잖아. 나한테 화풍이야, 너한테. 아니, 먹으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거잖아. 근데 왜 그래? 밥만 밥이나 좀 먹지. 이렇게 살다간 정말 정신병원 신세를 지겠다 생각한 신혼부부는 용기를 내보기로 하며 윗집 조용히 시키기 대작전에 돌입해요. 난지 모르게 의견 전달하기 작전이에요. 이웃 사촌끼리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다가는 괜히 기분만 상할 수 있어요. 포스트잇에 제발 조용히 해달라는 간절한 메시지를 적은 다음 집에 붙이고 잽싸게 도망와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오늘 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교양 없는 인간들이에요. 두 번째 단계, 직접 말하기예요. 일단 살고 봐야겠어요. 띵동 벨을 누르자 웬 초딩이 문을 열어줘요. 밤새 뛰어다닌 킹콩이 이 꼬맹이였나 봐요. 그동안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당장 꼬맹이들의 엉덩이를 떼찌떼찌 해주고 싶지만 여자는 친절한 미소를 띄우며 제발 플리즈 조심해달라 부탁드려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애들 엄마 왈. 뛰니까 애들이지 안 뛰면 애들이냐며 오히려 더 성질을 부려요. 그리고 바깥에 못 나간다니까 지금 추워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요. 조선천지 이렇게 예의상실, 개념상실, 교양상실한 인간들은 처음이에요. 신혼부부는 복수의 화신으로 변신해 분노의 복수 대작전에 돌입해요. 첫 번째 복수 방법. 윗집에 윗집으로 이사를 가서 복수를 해주래요. 정말 돈만 있다면 윗집으로 이사해 이 동네 초딩들을 싹 모아놓고 거실을 농구 경기장으로 만들어 농구 대회를 열고 싶지만 이 집에 이사 오느라 빌린 대출금도 갚으려면 멀었어요. 두 번째 복수 방법. 깍두기 형님 투입 작전이에요. 깍두기 형님들이 윗집에 출동해 눈물 콧물 쏙쏙 빠지도록 훈꾸녕을 내준다면 윗집도 정신을 차릴 것이에요. 그런데 아는 형님이 없어요. 신혼부부는 지금이라도 조직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아싸가오리. 아주 마음에 드는 작전 발견이에요. 바로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소음엔 소음 작전이에요. 이 복수법은 먼저 야구공을 구매한 뒤 박찬호로 빙의해 시속 120km의 강속구를 천장을 향해 쏘는 것이에요. 띵동. 아싸가오리. 윗집에서 백기를 흔들며 신혼부부에게 용서를 구하러 왔나 봐요. 그런데 이런 우라질레이션. 찾아온 사람은 위층 웬수들이 아니라 아래층 노총각이에요. 노총각은 우리 집 소리가 시끄러우니 조금만 조심해달래요. 신혼부부는 샌드위치로 끼어 위층 소리에 시달리면서 아래층이 신경 쓰여 까치발로 다니게 생겼어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아파트 입구에서 윗집 킹콩 가족과 딱 마주쳤어요. 그런데 킹콩 가족도 다크서클이 발목까지 내려와 좀비 킹콩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복수가 괴로웠나 봐요. 아파트 입구에서 만난 신혼부부와 킹콩 가족은 분노의 눈싸움을 하며 으르렁거려요. 층간소음은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사촌도 원수로 만드는 아주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윗집은 아랫집을, 아랫집은 윗집을 서로서로 배려하며 이해하고 따뜻한 이웃사촌 되어주기로 해요.